안녕하세요. 투베럴 매직입니다. 오늘은 바로 류브로 컷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브로 샷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나요? 좀 더 완벽한 류브로 샷을 하시려면 곡선, 부메랑 코스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부메랑으로 돌려서 마지막에 피니쉬로 딱 꽂는 이런 연출까지 해야 완벽한 류브로 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류브로 샷 부메랑 코스는 야외 촬영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류브로 컷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류승신 마우사님과 그리고 제가 만든 여러가지 컷들 중에서도 이 컷은 바로 펄스 컷,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술에도 유용하고 또 감각적인 그런 카디스트리, 카드 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 아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왼손잡이신 분들. 왼손잡이신 분들은 아 오른손잡이가 하는 이런 강좌를 보고는 배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울 모드로 해봤습니다. 자,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고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카드 준비하셨나요? 지금부터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익히신 분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 슬로우 모션에 맞춰서 이 동작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빈 손으로 카드를 잡아줄 건데 이때는 이 검지가 접은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를 닫고요. 여기는 중지가 여기,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또 같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검지는 살짝 피하는 게 좋겠네요. 엄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엄지, 이 엄지 손가락이 밑으로 갑니다. 갑자기 밑으로. 뭔가 이 동작이 생소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류브로 컷은 4단 컷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지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4분의 1 정도 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G 컷을 하는데 4분의 1 정도로 밑을 떼고요. 이렇게. 그리고 검지를 이용해서 또 4분의 1을 떼고요.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G컷이 되었죠. 이 G컷은 오른쪽 링크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삐걱삐걱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손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지와 딱 만나면은 이렇게 손을 떼어도 이렇게 엄지 하나만 대고 있으면 삼각형 모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중지와 약지로 다시 카드를 그대로 잡고요. 원래 모습처럼, 자, 원래 모습처럼 잘 잡아주고 다시 4분의 1을 뗍니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단 컷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몸쪽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는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나갈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카드 여기 보이시죠? 얘를 잡습니다. 잡으셨죠? 그리고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카드가 쭉 완전 빠져서 이렇게 일직선, 일직선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이게 몸 안쪽으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이 위에 있는 카드 요거 요거 요게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자, 되셨죠? 자, 여기서는 좀 제가 자유롭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 밖으로 나가고요. 살짝 이렇게 틀어주면서 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층으로 간 거죠. 다시 이렇게 옥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2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제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몸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류브로 컷의 핵심은 먼저 요거를 빨리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빨리 만들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은 굉장히 뭐가 뱀이 움직이는 듯한 이런 유연한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팁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 검지손가락도 같이 움직이면은 좀 더 역동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동작만 이렇게 되신다면 류브로 컷은 70% 다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동작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정리. 자, 정리하고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자, 이 동작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옥상으로 갔다가 2층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2층으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검지를, 여기 이쪽에 있는 이 검지 붙어있는 카드 있죠? 얘를 엄지에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위로 카드를 보냈다가 다시 밑으로 가면서 얘를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 있던 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이 카드, 밑에서 두 번째 카드, 얘를 그냥 여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갑니다. 이때 2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검지로 스윙 컷을 하면서. 자, 스윙 컷을 모르신 분들은 오른쪽 링크에서 배우시고요. 스윙 컷을 하듯이 나누시고, 이제 여기서 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요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엄지, 이 엄지가 얘를 끌고 와요.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는 거죠. 옥상으로 다시 얘가 여기 가운데 끼어있던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다시 이 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카드가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완주를 해봤는데요. 조금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떨어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두 개로 나눠서 여기로 잡고 끌어오면서 위로 올리면서 떨구고 이렇게 원상복구. 자, 지금까지 류브로 컷을 배워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술을 할 때도 섞어주는 연출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에게 플러리시로도 보여줘도 굉장히 멋진 그런 컷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마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